중국발 개망한 루피. 오른쪽인데 왼쪽처럼 됐어요. 저거 루피야? 죽여줘. 죽여줘. Shit. Oh my god. 보로로야, 나야 나. 나 루피. 미라. 미라야. GM 그놈은 가짜예요. 이 니세모노. 가짜 자식. 좋아하는 애한테 톡 보내는 상황이래. 좀 섞이라고. 어떻게 혼자 안 섞이고 나가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져들면 답이 없다. 그 순간 닌자가 나타나 모두를 죽였다. 하이야! 하면서 즉시 생각을 중지해야 됨. 타인의 말을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설마 땡땡인가? 이런 궁에 절대 노. 차라리 그냥 받아들이면 편하다. 야발, 이걸 미취학 아동일 때부터 알았으면 좋았을 걸. 아니 왜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생각 그만하자. 닌자 하이야. 닌자 하이야. 과대망상 이렇게 하고 막 이제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기 시작하면은 밑도 끝도 없어. 수월파워라는 과자 우리 반이 화폐였대. 학생들이 착한 일을 하거나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한 장씩 나눠주는 시스템이었는데 평화로웠대. 근데 어느 날 알렌이라는 사람이 500장을 들고 500장 들어간 박스를 반에 들고 와서 그날 질서가 무너지고 나는 인플레를 배웠대. 그러니까 잘해야 한 장씩 주는 건데 야 이거 내가 사보니까 얼마 안 하던데? 야 그냥 얘들아 먹어 하면서 귀했던 것이 아 뭐야 별로 안 귀하네? 별거 아니네? 인플레가 와버렸다. 역사는 반복된대. 옛날에 네이트원 깔 때 뭐 다음 클리너, 네이트, 서치, 세이프 뭐 이런 거 다운받을 거냐. 요즘에 이런 거 없는데 이제는 앱 받을 때 선택 뭐 이렇게 개 많잖아. 난 무조건 이거 안 하거든. 이거 해두면은 막 계속 메시지 오고 카톡 알람 오고 막 막 그런단 말이야. 쓰잘데기 없이. 교수님들끼리 대화하는데 술 한번 살 테니 내일 야외 실험에 조교들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얼마짜리 술 살 건데 하면서 거래하더라. 아 좀 빌려줘봐. 아, 술 사줄게. 아 그 발렌타인 좀 비싼 거 내가 사줄 테니까 좀 한 두세 명만 그 데리고 와줘. 와디즈 펀딩 진짜 레전드. 와디즈가 이렇게 펀딩해주는 그런 킥스타터 같은 느낌인데 혁신이라면서 진행한 극세사 칫솔 펀딩. 64,000원 칫솔이. 와 개비싸네. 가격이 무려 7만원 가까이 하는데 알리에서 2달러에서 판대요. 그럼 잘 봐. 64,000원 나누기 8개는 8,000원. 개당 8,000원. 그러니까 2-3천원 하는 거 5,000원 더 높여서 파는 거네. 야 와디즈에서 펀딩 하는 거 괜찮은 것도 있는데 안 괜찮은 것들 좀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찾아봐야 돼. 그리고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격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그러면 그냥 걸러야 돼. 안 사야 돼.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이 가격에 이거? 차라리 내가 그냥 아무나 쓰고 말지 이런 느낌. 헬스장 캣파이트래요. 여자들끼리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왜 싸우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회원 핸드폰에 배민 알람이 뜬 걸 확인한 트레이너와 안면식 잠금 해제를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회원. 아 뭐야. 아니 싸우는 게 아니고 그거 시키지 말라고 임마. 나는 뭔가 했네. 저 와플 먹고 싶어요. 에이야야 밥 먹는 한국인 그려줘. 캠체 반박을 못하겠네. 반박할 수 있어. 야 우리 한국 사람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이건 반박 가능. 이건 반박 불가능. 아니 반박할 수 있겠다. 야 김치통이 이게 뭐니? 한국의 전형적인 배틀그라운드 유저 그려줘. 너무 잘생긴 거 아니야? 한국의 전형적인 리그 오브 레전드 유저 그려줘. 화가 잔뜩 난. 나랑 옷도 비슷하게 입었네 지금. 영국 음식이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먹은 것도 맛있었습니다. 그간 영국 음식 까대서 죄송합니다. 아 그래? 맛있어? 아 야발 레몬물도 아니고 오이물은 야발 니네가 사람 새끼냐? 바로 취소. 야 이 새끼들아 오이물 미친놈들아. 그지요 브리티쉬. 굳이 왜 오이물을 엄카로 몰래 로벅스 결제한 재민이.
혼나고 있나 봅니다. 네. 이놈의 퐁퐁 인생, 나는 퐁퐁을 넘어 락스다. 엊그제 성과급 나와서 싱글벙글 했는데 와이프한테 그대로 상납하고 용돈으로 40만 원 받았다. 근데 차도 와이프가 사주고 전세집도 와이프가 해와서 아무 말도 못한다. 그거는요 와이프가 퐁퐁인 거. 와이프가 오히려 와이프 비틱질 오져버리네. 이렇게 또 역기만질을 해버리는 거야? 사실 이나 받았어? 인싸랑은 대화 자체가 안 된다. 풋살, 농구, 게임, 술, 순으로 같이 하자는데 내가 다 안 한다니까 엄청 난감해하더라. 그럼 쉬실 때 뭐 하냐고 묻길래 인방 유튜브 보면서 똥글 싼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쉬죠 뭐 이랬대. 롤이나 피파 정도는 할 걸 그랬나 싶던데 게임 재능이 없는 거 아닌 이유로는 땡기지 않더라. 대화가 안 되는 건 어느 쪽이었을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인싸놈이지. 인싸면 대화가 잘 되도록 알아서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지. 그래 맞아요 진짜. 그렇지. 그게 인싸의 의무지. 우리를 알아서 잘 알잘딱 해가지고 알아서 그거 해야지. 우리가 맞춰줘야 돼? 인싸가 맞춰줘야지. 과외하는 여학생과 벌어진 일들. 제가 21살에 대학교 동기가 군대를 가게 되어 저보고 과외할래? 하길래 저는 입대 6개월 정도 남아서 오케이 했습니다. 고2 여학생이었는데 예쁘장하게 생겼더군요. 어머니도 뭔가 우아하고 여유가 넘치시고 화목한 가정인데 거기서 수학과외 했네요. 그래서 저쪽으로 저도 모르게 소리 지르며 학생이랑 하이파이브 했대요. 성적이 잘 나와서. 과외 마지막 날 군대를 가게 되어 더 이상 못하겠다고 과외를 학생에게 말했더니 울더군요. 훈련 때부터 하루 이틀씩 학생에게 일기 같은 편지가 왔대요. 저는 당시 학생이 여자로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냥 고마운 정도였대. 근데 고3이라 바쁠 텐데 매일매일 편지가 와서 부대 내에서 나름 유명했네요. 수능치고 면회를 오겠다고 하더군요. 혼자 그 먼 길을 면회 오더니 경희대 합격했다고 하더군요. 축하한다고 한번 안아줬습니다. 사심 없이. 학생이 고백을 저를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일단 그때는 제가 군인신문이라 자주 못 보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대학생을 즐겨하는데 방해하기 싫어서 미안하다고 거절했네요. 편지가 또 오기 시작했더니 뭐 나만한 사람 없다고 면회 또 와가지고 했다가 대학생 되더니 매우 이뻐졌다. 그러면서 저도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고 제대할 때 고백해서 사귀게 됐네요. 그때 만난 학생이랑 7년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도 있는데 어제 술 먹고 바로 침대에 뻗으니 한 대 때리더군요. 등짝을. 과외 학생에게 선생이 맞았네요. 치라라네. 치라라고? 자빠졌네. 라는 소설 추천점. 내가 군대를 갔는데 계속 나를 못 잊고 나를 찾는 여자가 있어서 곤란한 나 라는 소설 추천 좀. 손잡은 커플이 이러고 지나갔대 나를. 서브웨이 가는데 손잡은 커플이 내 앞 지나가면서 손 안 풀고 저지랄로 통과해서 죽이고 싶었어요. 이거는 죽이고 싶은 거 인정. 죽이고 싶은 거 인정. 경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는? 장난쳐? 연병하네 진짜. 다쳤네. 여러분, 텔레토비에 저 태양 역할을 했던 그 아기가 아이를 출산했대요. 애엄마가 됐어요. 애엄마가 저 애가. 쉣. 아 무섭네. 울크가 핵에 한 방임? 이상하다. 베저 야토로 안 죽던데. 울크 체력 400인데 야토는 265. 클어는 500. 클어가 뭐지? 울크가 울트라 리스크고. 배틀크루저가 배저고 야마토포가 야토고 클러가 뭐지? 씨. 뉴클리어? 어이가 없네. 그냥 핵이라고 하면 되잖아 미친. 기다렸다 저놈이 일을 끝마치기를. 바로 지금이다. 이게 시작에 개웃긴 게 뭔지 아세요? 원래 이거거든. 이걸로 시작하는 거야. 포기하고 가야지.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앞에. 이걸 상상하고 했는데. 근데 그것도 상상이었다. 사실
앞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포기를 한다. 왜냐? 아무것도 앞에 없으니까 라고 포기를 했는데 사실은 앞에 없는 게 아니고 다 밑에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서 밑에 팠는데 앞에 있는 거지.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위 아래 옆에 다 할 것 없이 다 막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내절해라 이제. 여기서 내절할 수는 없다. 친환경탄. 자꾸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을 자연의 곁으로 돌려보내는. 미국 땅이 방장 사기 맵인 이유가 미국은 진짜 거대한 땅덩어리에 빽빽하게 진짜 큰 강줄기가 사방팔방 다 있다. 식수뿐만 아니라 각종 운송에도 대빵 초스피드로 강대국되는 이유 중 하나. 참고로 저 강줄기 없는 곳들마다 석유, 금광, 천연가스 펄펄 나온다. 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 이렇게 강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진다고? 세상에. 여기도 강이 있고 페널티가 있다면 허리케인 정도? 허리케인 정도면 나는 페널티 축에도 안 속한다고 봐. 아 너무 부럽다. 중국이 왜 인공수로 판다고 고생인지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런데 구석구석 이런데 이렇게 이런데 있잖아. 이런 물이 아닌데 이런데는 전부 천연가스랑 이런 석유나 이런 게 펄펄 나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으로 치자면은 아주 금싸라기 땅 같은 뭐 그런 개념이랄까. 그냥 농사도 그냥 치 아무렇게 뿌리 넣으면 그냥 자라고 리튬도 흘러 넘친다. 스타라 하는데 미네랄이 개 많은데 우리는 한 덩어리 딱 하나만 있는 거야. 자 이제 싸워봐 이런. 근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나라가 참 되게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 정도 이 정도면 뭐 러시아에서 스키디맵 토일럿 영상을 안 좋은 이펙트를 끼치는 뭐 그런 거 같은데 포텐셜이 좀 있다. 정신 건강에 정서적으로 안 좋은 애들한테 안 좋은 건 난 모르겠지만 좋은 건 없을 것 같긴 해. 그냥 보는 거지 뭐. 군인 후임 데리고 밥 먹으러 갔는데 밥 종류 추천해 달라 그랬는데 니조또 이 새끼야 니조또라고 하길래 존내 혼냈대요. 근데 알고 보니 밥 종류였대. 군대 이상한 선임설. 리조또라 그랬는데 준내 털린 썰. 미친놈 만나기만 해봐라. 개 억울하네. 근데 이건 그럴만해. 리조또 이씨. 리셀 컴퍼니에 나오는 그 예삐 애랑 머신건 유튜브에서 발견한 지산 좀 닮은걸. 누구예요 이분? 쫑쫑걸음. 5명이 하는 거구나. 만보기 더워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어. 제 부계예요. 네, 부계. 저녁에 이렇게 여행 가고 그래요. 아침엔 스트리머, 저녁에는 여행 가고 브이로그 찍고. 아로나 오르골 굿즈 펀딩 하나 봐요. 89,000원. 많이 비싸네. 아, 얼굴이 다르구나. 생긴 거랑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사기라고. 생긴 게 워낙 이상하다. 뭐 이것도 못생긴 건 아닌데 중국산 짝퉁 아로나보다 못 만들었대. 이거 짝퉁이야 이게? 공식 굿즈는 쿼리 병신이고 2차 굿즈는 시향폭탄이래. 선우야 꽃향기 맡을래? 와 정확해. 점 개수로 코에다가 정확하게 갖다 대셨네요. 귀엽기네. 좀 치네. 첫 등교를 하는 아들을 태워주고 있다. 걱정하는 아들에게 괜찮냐고 묻자 아들이 물었다. 아빠 학교는 언제까지 가야 해? 18살까지. 나는 답했다.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아들이 나에게 말했다. 아빠, 나 대신 아빠가 우리 강아지 꼭 안아줄 거야? 내가 말했다. 집에 와서 하면 되잖니. 아빠가 나 대신 엄마를 꼭 안아줄 거야? 집에 와서 하면 된다니까. 아들의 눈이 촉촉하게 젖고 코를 훌쩍이는 걸 보고 나는 덧붙였다. 걱정 마, 넌 잘할 거야. 이제 가보렴. 근데 아빠, 내가 18살이 되면 데리러 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나라 군대도 1년 6개월인데 18년을 근데 이 녀석 대단하네. 아들이 기가 차드네. 뭐 반문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18년? 학교란 것이 그런 것인가? 오마에 학교가 어딘 줄 아는 거야? 학교가 무슨 감옥이야 임마? Easy! Easy peasy lemon squeezy. 성공한 남자 지산준. 자, 김용화 씨와 일론 머스크와 동급입니까 이게?
된장국에 들어가는 시래기 같은데 저걸 젖다구로 말리고 있다. 골목길에서. 아, 저기서 따뜻한 바람 나오니까 잘 마르겠지? 라며 시래기를 저기서 말리고 있는. 시래기에다 말리는 시래기. 이러니까 프랜차이즈만 가는 사람들이 늘지. 제발 먹는 거 더럽게 좀 만들지 말자.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진짜 본인이 이거 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진짜 본인도 이렇게 먹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위생 관념이 좀 많이 다르네. 지산준 스트리머의 외모는 어떤가요? 너 누구니? 너 어디 사니? 지산준 그만 보기 절벽에서 떨어지기. 떨어지는 건 좋은데 죽지 마. 죽으면 조회수 떨어져. 한국산 사탕 과일 열풍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다. 해외에서 코리안 프루트 캔디로 널리 알려지는 중. 그거 우리 거 아니야. 그거 우리 거 아니야. 탕후루 우리 거 아니에요. 메아커피 편견 쩐다고? 직원이 저를 한번 흘낏 보더니 잔에 뜨거운 물을 붓고 커피 원액을 내리더라고요. 저는 멍하니 그거 보면서 키오스크에 주문을 하고 있었죠.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하는 순간 헐 세상에 방금 그 커피를 바로 내놓는 거예요. 와, 40대 아저씨는 아메리카노만 주문할 거 편견. 감사하네요. 덕분에 기다리는 시간 줄였어요. 프로입니다. 뭐야? 뭐야 이거? 올바른 편견. 편견이 아니고 빅데이터. You just want to impress her, don't you?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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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man. Woman. 화장실에 쌍둥이 숨겨놓고 번갈아가며 무전 취식 신종 뷔페 먹튀. 쌍둥이만 쓸 수 있는 수법이네요. 빅브레인. 빅브레인 타임. 이 만화 사실 실화 바탕 뭐 그런 거야? 친구한테 난 후드티가 불편하다고 누우면 후드가 걸리적거리잖아 했더니 후드티 입고 왜 눕니? 여기서부터 큰 벽을 느끼고 대화를 종료했대. 잘 때는 잠옷 입고 잔다 뭐 그런 개념인 거죠. 후드티가 잠옷은 아니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침대에서 무조건 잠옷을 입고 자거든요. 나는 그냥 자는데.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친구들한테 공유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다양한 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밈도 있지만은 요즘 마크도 하고 요즘 뭐 여기저기 많이 하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저기 위아래 있는 다른 영상들도 한번 봐주세요. 고맙습니다.